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로부터 마지막까지 더 다루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도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당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2절부터 마지막 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 제사장의 일과 비느하스의 아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는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사를 지낸 세월이 얼마인지를 말하는데 98세까지 그가 살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언약궤가 그 진중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함성을 부르며 주님께서 반드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 언약궤를 지키던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애통하고 통곡하였고 엘리는 그 일이 궁금해서 어떻게 되었나 해서 초조한 가운데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엘리가 그 의자에 앉았을 때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것들은 결국 그는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언약궤가 나아갔기 때문에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아갔으니 전쟁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던 것과 같이 심판에 이르러서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날에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엘리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행을 기다렸으나 그것은 요행이 아니고 여호와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거예요. 엘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일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생각했던 선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가정에 재앙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충격으로 그가 뒤로 넘어져서 이 목이 부러졌다. 그가 목이 부러진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자, 사람에게 목은 머리로부터 몸으로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위가 됩니다. 즉 머리에서부터 몸에 모든 것을 전달하는 통로가 목인데 목이 부러지면 머리는 깨어있지만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다. 엘리가 그 충격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진 것은 주께서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냐.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이 사사라는 의미가 무엇을 주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그는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그가 비대한 까닭이라라고 한 것처럼 비대했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육적인 비대로 나타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서 볼 때는 영적 비대함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가 비대해졌다라는 얘기는 신약에 와서는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자기 배만 섬기고 비대해진 자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엘리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그들은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 규례를 따라서 율법의 어떤 부분들은 지켜서 행한 모습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제사를 지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잘못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것이 이 엘리가 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가 행한 일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순진하게 주의 종의 말을 따라서 듣고 하라는 대로 하면 구원을 얻을 줄 알고 따라갑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 이러한 주의 종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순진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길로 마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같고 마치 복음을 말하는 것 같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이끌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스려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혀서 거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건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잘 알라는 거죠. 주님의 교훈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늘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거스리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십자가를 거슬려 십자가 복음을 거슬려서 하는 모든 교훈들 그로 인해서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분쟁이 일어나죠. 내가 죽지 않고 각각 자기의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것은 결국 십자가를 거스리는 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치리함을 받아야 하는데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니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가 교회를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사단의 영이 되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엘리 제사장의 일이요. 또 이와 같이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에 대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은 거치게 하는 돌이 되어지게 하는 다른 복음을 말하게 된 거죠.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 실제로 여호와는 그들 마음속에 없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결국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도록 가르치고 그 심령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게 한 자들이 결국은 자기의 배만 섬기는 비대해진 영적 지도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가 이제 이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된 것은 그의 행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의 행한 죄에 대한 심판은 주님이 사무엘상 2장 31절에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라고 말한 것이 응해진 겁니다. 그 엘리 후손이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백성사의 중보자의 일을 하는 것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고 그것이 이 목이 부러지는 것으로 증거를 준 거예요. 홈니와 피누아스가 같은 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증표라고 했는데 그 증표가 일어난 날에 엘리도 그 목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곧은 목을 갖게 된 이 죄악을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에게 임한 사역의 끝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준 표징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곧은 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한 그 죄, 이 죄를 하나님이 꺾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행위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곧은 목,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목을 주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이 목이 곧다라는 건 교만을 말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교만을 주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만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하면 교만의 시작은 바로 사단입니다. 그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높이리라고 지극히 높신 자 비길이라고 자기를 북극지폐에 좌정하리라고 한 그 교만 그것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들어왔고 온 인류에 들어온 죄의 근본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려고 하고 있는 내 의를 주장하고 있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주님은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이 부러진 것은 이스라엘의 그 교만을 꺾으시는데 이 교만을 꺾으신 것을 신약에 와서는 너희 목에 맨 멍에를 꺾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목에 맨 멍에를 꺾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것은 목에 멍에를 맨 거예요. 우리가 왜 교만하냐? 바로 죄의 속성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있는 그 죄속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서 마치 내 생각을 따라 내가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단의 영에 의해서 내가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이끌려서 그들의 죄의 속성을 따라서 이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 자 시편 78편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양식을 구하였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저들이 나를 대적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체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의 광야에 그들의 삶도 역시 육체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육체의 양식을 구하였죠. 그것이 육체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고 말했던 것. 이것은 결국 우리가 육체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것을 추구하고 육의 것으로 배부리고자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주는 행위인데 이것은 우리 육체의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표현한 그 교만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교만은 바로 우리 목에 짊어진 죄의 멍에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의 목을 친 것은 그냥 엘리가 그냥 심판을 받아서 넘어졌다.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심판을 받았다. 또 이스라엘의 고든 목을 주님이 꺾으셨다. 그런데 이 목을 꺾은 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꺾어버리신 거예요. 죄의 멍에를 꺾어버리신 겁니다. 엘리에게 임한 목이 꺾어져 죽게 되어지는 이것은 갑자기 사람들에게 임한 패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패망,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어느 날 알지 못하는 때에 임하게 되어진 것,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누가 못을 박았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네들의 목을 꺾는 줄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마귀의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목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이 목을 꺾은 것은 사단의 권세를 꺾은 것이고 우리의 죄의 멍에를 꺾은 것이에요. 죄를 꺾어버린 거예요. 왜 이것을 꺾었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엘리가 목이 꺾어지고 죽고 나서 누가 세우게 되어져요? 사무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곧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하는 그 모든 행위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 교만, 어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나의 삶, 나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마치 심판같이 느껴지는 어떤 재앙같이 느껴지는 일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우리가 짊어진 죄의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흘러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멍에를 끊어냈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흉악의 결박, 죄와 저주와 사망의 흉악의 결박을 예수님이 끊어내셨기 때문에 이 목에 맨 그 멍에도 꺾어버리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로 죽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셨는데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엘리의 죽음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만으로 주님을 대적하게 하고 육체 것을 생각하게 하는 짊어진 죄의 멍에, 죄성의 사람을 주님이 꺾어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냐? 주님이 마지막 만찬, 성만찬 때 행하신 일이에요. 자,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2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만찬에 참여를 하는 이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나에게 뿌려져 있느냐,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내 복음이 되어져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 그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졌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이 성만찬식에 참여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나는 예수님과 하나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내 몸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고 그 성만찬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31절로부터 3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이 주신 성만찬 의식을 참여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그 피와 그 살을 먹은 자가 되었는지 우리를 잘 판단해서 내가 정말 죽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가 자기의 죄를 잘 돌아보고 정말 회개했다면 그는 이와 같은 목이 꺾어지는 판단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인데 왜 주께 징계를 받게 되어지느냐,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엘리의 죽음, 홉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정죄를 받아서 모두가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려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대신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 왕이 세워지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그 일이 엘리의 목이 부러지고 그 두 아들이 죽는 것과 함께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것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만찬 의식을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모일 때마다 잔을 나누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모여서 이러한 의식을 행할 때에 떡을 먹고 잔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자인가를 돌아볼 때는 반드시 나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가로주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 속해 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판단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돌아봤더라면 이 성만찬 의식에서 떡을 떼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초를 찍는 자가 나를 팔리라는 말은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파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나 지금 엘리가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나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목을 끊어내고 그 죄를 끊어내고 구원을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날리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마귀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이루는 것이지만,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세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일이 십자가의 부활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돌아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이 된 자인지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였으면 어떻게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을 하고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나누며 음식을 나눌 때에 정말 우리가 함께 되어진 자인가를 알 수 있는 건 내 의의가 드러나고 다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죠.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모임을 가지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그 자리에서 살펴보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어떠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형제 간에 사랑하고 있고 저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돌아보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고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선질로 생각하면 내 안에 내 의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고 나는 교만한 자가 되어진 것이고 나는 주께서 이미 내 목에 멍에를 꺾으셨는데 아직도 내 죄성이 나로 교만케 하고 그 멍에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꺾어버린 멍에, 주님이 이미 꺾어버린 그 교만함이 내게서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믿음의 의로 사는 자인가를 나 자신을 판단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는 그가 98세지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가 비대해지고 하나님을 다 섬기지 못하고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잘못된 악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소경이 된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영적으로 소경이 된 제사장이어서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느냐? 그것은 이사야서 4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봐도 보지 못하는 것,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두움이 그들 마음에 찼기 때문에. 어두움과 빛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어두움은 사단의 권세요. 빛은 하나님의 권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지배를 한다는 얘기죠.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육적인 생각에 그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눈도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바로 우리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는 이야기, 이 말씀, 네가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나를 볼 수 있을 때에 네 몸도 빛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빛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의 빛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죠. 빛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했다는 건 예수님의 보좌가 내 심령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몸이 밝다면 눈도 성해서 눈도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밝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마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보좌가 내 심령에 세워지고 말씀의 빛 가운데 내가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온몸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저 온몸이 어디에 거하니까? 빛의 나라에 거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이 받고자 원하는 산재물, 그 거룩한 산재물을 주님이 받고자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될 때 영의 눈이 떠지니까 온전하고 선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진노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것은 그 마음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서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한 것 때문이요. 그런 말미암아 자식들을 잘못 가리켰으니 그 자식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그 집과 그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기업이 결국은 폐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되어지는 엘리의 며느리가 그가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몸을 굽히려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되어진 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나가고 우리 집안에서도 떠나가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구나 하는 절망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가 어떤 아들을 낳아야 됩니까? 절망의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니면 승리의 아들을 낳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살고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된 우리가 어떤 아들을 낳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가봇이라는 절망의 아들을 낳고 있습니까? 아니면 승리의 아들을 낳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생명의 잉태를 하여서 이제 해산의 때가 가까워왔으면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타나야 될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어야 돼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가봇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런 아들을 낳으면 안 되는 거죠. 계시록 12장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이를 낳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보여지는데 한 붉은 용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 있는 용이 나타나요.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요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다. 그러니까 열두 별, 열두 지파를 상징하고 있죠. 열두 지파는 교회의 기초석이요. 각 문마다 이름이 새겨진 열두 지파를 의미해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붉은 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붉은 용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그가 자기 스스로 왕관을 썼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는 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느냐. 4절 말씀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일을 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교회 별 12별을 쓰고 있는 이 여자 중에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산을 한 아인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해를 옷 입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 아래에는 많은 성도들의 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별들의 3분의 1이 사단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실족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실족하는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아들을 낳느냐, 바로 이가봇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자들은 실족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만이 예수님을 낳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교회라는 모습을 갖고 있으나 자기 육체의 생각 때문에 육체의 것을 따라서 눈도 어두워지고 배는 불러져 비대해졌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온전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의 때가 가까웠다 그랬지 완전히 해산의 때가 다 찼다고는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거예요? 온전한 아들을 낳지 못한 겁니다. 왜? 고통이 이르러서 결국은 그 고통 가운데 실족되어지는 자를 낳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환난의 때가 올 때에 고통이 올 때 다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가봇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환난의 때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서 땅에 떨어지게 되는 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뿔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것을 따라서 결국은 땅에 떨어져서 꽂히게 되어지는 과일이 채 익지 않고 땅에 떨어진 거를 탁시라고 말하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그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았으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고난 가운데 있고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서 태어나는 그때, 즉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때에는 그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의 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라서 가는 자가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아들을 낳을 것입니까? 이가봇이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을 것입니까?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앞에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만이 그의 몸이 된 자만이 들려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진 자가 아니군 결단코 예수님의 몸도 될 수 없고 그 앞에 들려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놓지 말고 육체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눈이 어두워지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엘리가 비대해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재앙의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분별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모세는
그가 그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 있다 할지라도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나 되었어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자, 주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는 자, 그러한 자는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엘리야 같이 자기의 육체에 배부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목이 부러지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죄를 심판하시고 모든 목에 맨 멍에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에 그는 이르렀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꺾으신 그 멍에를 이제 다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멍에는 가볍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의의 멍에를 맨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의의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날로 청청해지는 생명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낳는 아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수님만을 낳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말씀으로 생명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더욱더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